홀드버튼 네, 잘 갖고 왔습니다. 엄청 커요. 지금 개 무거워요. 완전 혼자 막 들 수 없을 정도예요. 네, 혼자 들기 되게, 남자분들도 혼자 들기 좀 약간 힘든. 그리고 도금도 돼 있고 천만 달성하면은 다이아몬드 버튼 받는데요. 그건 더 크대. 그리고 이제 수잔이라고 유튜브 CEO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이제 편지 써서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시고, 근데 영어라서 뭐라 써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축하한다는 얘기겠죠. 가까이서 보여주세요. 아, 이거 너무 무거워서. 너무 무거워. 오, 씨. 오, 쭈쭈쭈쭈쭈. 오.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A great library라고 쓰여있지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가는 거죠. 우리나라에 구독자 천만 없죠. 단일 채널로 천만이 돼야지 되는 건데, 이게 대단한 게 이제 해외야 영어권이 국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유리한 건데, 국내는 진짜 풀 좁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사이씨꺼 외국에서 많이 봐주시니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. 네. 대선님 죽기 전까지 천만 가능합니까? 그래서 이제 천만이 되려면 외국어가 돼야 돼요. 영어권 시청 이제 구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만 천만은 좀 약간 불가능하고요. 네. 국내에서 천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?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좀 넘는데 지나가다 5분의 1이 지나가면 날 다 아는 거야. 그러면 막 대단한 거지. 네. 아,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대권 도전해야 돼. 대권. 대권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. 그래서 이 국내만으로 좀 불가능하고요. 해외까지 좀 글로벌적으로 좀 뭐가 돼야 좀 가능한 숫자죠. 중국을 노려요. 중국엔 유튜브가 없습니다. 만약에 상 받았는데 구독자 수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? 그냥 내비두지. 이거 뭐 구글이 돈을 얼마 많이 버는데 이걸 뭐 이거 뭐 저기 낸다고 이걸 뺏겠어요. 또 다시 이걸 또 내놓으라고 또 이러겠어. 네. 그냥 내비 야 그냥 너 가져라 막 그냥 먹고 떨어져 막 이러겠지. 네. 그러겠죠 그냥. 유튜브 하다 보면은 느끼거든요. 아 국내는 진짜 좁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죠. 영어 잘하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. 네,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되실 자질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. 적어도 저보단 영어를 잘할 테니까. 너무 과대평가예요. 아 진짜예요. 읽는 것밖에 못해요. 난 읽는 것도 못해. 토익 100점이에요. 아 토익 100점이야? 영어 도서네. 찍어도 150은 나와요. 네. 난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걸 떠나서 영어로 또 웃겨야 되니까. 아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할지 나도 항상 고민하죠. 네.